경기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8층 객실이었다고 하는데 내부에는 어찌된 일인지 스프링쿨러가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아직 경찰이 출입 통제선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통제선 뒤로는 투숙객 짐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고 바닥에는 아직까지 물이 흥건합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40분 정도 지나 완전히 꺼졌습니다. 당시 호텔에는 최소 23명이 투숙하고 있었는데요. 투숙객 가운데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투숙객 2명은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습니다. 다른 사망자들은 대부분 불이 난 8층과 위층인 9층에서 발견됐습니다. 부상자 12명 가운데 중상자는 3명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불은 8층 객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다가 유독가스도 빠르게 퍼져서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2007년부터 의무화됐는데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이보다 앞선 2003년에 지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천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